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직업훈련원에서 용접을 가르치고 있는 98기 박승훈이라고 합니다. 먼저 봉사단원으로서 성과는 이 나라에 자격증 제도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지금 만들어서 배포해주고 있는데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저희 학생 중에 두 명이 취직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 때문에 굉장히 기뻤고요. 그리고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은 부모님이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셔서 연락이 이제 좀 잘 안 되지만 부모님 항상 사랑하고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.